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렌치 로봇 미니카에 나와 있는 한 가지 로봇 미니카를 접어볼 거예요. 원래 트렌치 미니카 책에서 나와 있는 거 원래 세장 네 장인데 지금 세 장밖에 못 준비했어요. 그래서 칼은 안 만들고 그냥 몸통 로봇 상태로 만들게요. 시작할게요. 우선 화물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치고 또 반대쪽으로 화물을 접어주세요. 펼쳐주시고요. 이 선에 맞춰 이 끝에 부분 6도 중심에 맞춰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치고 이 선에 맞춰 접어주고 접어주면 이 상태로 아니다. 이걸 한번더 접어주고 형태로 내려주면 이 선에 맞춰 이렇게 선이 연결되게 놓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뒤집어서 이 가운데를 맞춰 양쪽 면을 접은 이렇게 문이 나와요. 펼치고 뒤집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또이 끝에 선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선에 맞춰 뒤로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세요. 얘 똑같이 해주세요. 이런 모양이 돼요. 그리고 이 선에 맞춰 이 세모를 세모를 만들고 또 이렇게 한번또 이거에 맞춰서 또 이쪽에 또 맞춰서 한번더 넣어주고 펼치고 이 선을 이쪽에 맞춰.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오,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나와. 이거 딱 한쪽으로 해주고,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자, 그 상태대로. 한쪽으로 밀고, 이 선에 맞춰 또, 얘는 이쪽에 최대한 이렇게 접어주고요. 또 이쪽 힘을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다음에 또 반대쪽으로 하고 펼쳐주세요. 이런 모양이 나와서 나면 그리고 이걸 좀 들고 이거 한 면을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숨을 맞춰 잡다 보면 이 선에 두 사람은 14,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요. 보이세요? 그래서 12등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손가락 눌러서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나와요. 요 정도까지 접어주고 해주세요. 그리고 얘를 약간 펼쳐서 이쪽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한개 완성이에요. 아, 두 번째 거 넣어볼게요. 두 번째 거는 붓을 비비고 해물을 이렇게 접어요. 해물을 양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끝에 잡고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를 눌러주세요. 하면 이거 나오죠? 그리고 얘를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게 기본이고, 이게 저희 가운데에 네모를 안 적어서 선을 좀 내줄게요. 한번 적고, 뒤에서도 한번 적어주면 이렇게 선이 나죠. 이 선에 맞춰 입구 부분 접어줄게요. 그리고 펼쳐주세요. 이쪽에 또 그대로 가면서 이쪽 한면 여기도 한면 이렇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무슨 얘를 손가락을 껴주고 이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다음에는 이 선에 맞춰 얘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펼쳐내는데, 자, 여기서 끝에를 맞춰주세요. 참,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선에 맞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데까지 맞춰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선
얘를 밑으로 아니라 이거는 이 정도 내려주시면 돼요. 이쪽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양쪽으로 이 선에 맞춰 얘를 접고 또 펼치고 이 끝부분을 이쪽에다 갖다 대요. 이렇게 펼치고 접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기 세모 하고 얘 끝부분을 뾰족하게 세워주세요. 옆으로 눌러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접으면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선에 맞춰 이렇게 올려 주세요. 그런 모양이 돼요. 그 상태로 이 선에 맞춰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 선에도 맞춰야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여기까지 했으면은 거의 다 한 거예요. 아, 맞다. 이걸 한 번 더 올리고 했어야 되네. 이걸 한 번 더 올리고, 접어주세요. 그리고선, 이 선에 맞춰 접고, 펼치면서, 이쪽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어 눌러서 봐주세요. 그리고 이 가운데 선에 맞춰 접고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쳐 이 나머지 선에 맞춰 접어주시면 이거 나와요. 이렇게 반대쪽도 해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여기 날개 끝부분 쪽에다가 넘겨주세요. 얘는 또 이쪽에 넘겨야 되겠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이상.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끼 완성돼요. 지금까지 두 개를 완성했으니까 합쳐볼게요. 얘를 펼치고, 얘를 여기 이 상태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닫고,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얘네들은. 뭐 가능하면 테이프를 뒤에 붙여주면 좋겠죠? 계속 빠지니까. 전 테이프 좀 꺾고 올게요. 테이프를 받아줬네요. 자, 이만큼 떼서, 여기다 하고, 이거를 끼고 테이프를 줘요. 딱 붙여주시면 이게 안 떼져요. 어차피 이 위는 뗄 일이 없어서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걸 잡아볼 거예요. 이것도 해볼게요. 뒤집고 한번 끌어내보세요. 또 아까 좀 양쪽이겠죠? 그리고 이 선에 맞춰 얘를 아이스크림 덮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둘 다 펼치고 다 반대 방향도 아이스크림 덮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펼쳐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얘도 거의 유니콘 없는 듯이 이렇게 하면 휴공이 또 이렇게 나오죠. 그 상태로 여기 선이 생겨요. 내리면서 내리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그 상태로 이 선이 맞춰 이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어주세요.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여기 한 번, 여기도 한 번 접어주시면 잘 낼 거예요. 됐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쪽으로, 이거 접지 말고 이쪽에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한쪽을 옮기고 얘를 이 선에 맞춰 접어주고 펼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벌려진 데잖아요. 이렇게 딱 벌리면서 위선을 저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꾹 누르면 만들어서 이게 그래서 옆으로 얘를 넘겨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해요. 이제 또 얘를 넘기고 이만큼 을 접어주면서 이렇게 빼뚤빼뚤해서 맞춰줄게요. 이렇게 하고 또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 선에 맞춰 얘를 양쪽을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뒤집고 이거를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선에 맞춰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었다 펴고 얘를 이 선에 맞춰 딱 해주면 이런 모양이죠. 반대쪽도 그럼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얘를 펴주세요. 그 다음에는 얘를 이만큼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얘를 영서를 한쪽으로 넘기고, 이렇게인가? 잠시만요.